서핑하기 좋은 날씨.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양만장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서핑, 오늘 강원도 서핑 가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마중 나온 것 같아. 같이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원래 여름에 서핑을 가려고 했는데 여름에는 또 파도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바람이 좀 불어줘야 서핑이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미루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10월 막바지가 돼서야 서핑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핑을 가려고 제가 1년을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작년에 모토라드에서 그 주최한 서핑 파티에 못 가고 올해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그 일행 중에 서핑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함께 서핑 체험을 제가 또 해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Check it out. 와, 태백산맥이 다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 30분까지 집결지를 모였는데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져서 영상 1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맞고 달리고 이러다 보면 체온이 많이 내려가요. 옷을 든든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정오 기준으로 옷을 입으면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안이나 바깥에 입으시면 체온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나 할 때 한 번쯤은 다 사셨던 우의 있잖아요. 그 비옷을 이제 겨울이라고 넣어놓지 마시고 바이크에 보관하고 계셨다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질 때 안이나 바깥에 입으면 체온 유지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10월달이 서핑하기 좋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이 이렇게 쌀쌀한데 그 바닷가는 좀 더 춥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걱정은 되지만 처음 해본 서핑을 하러 가니까 설렘도 굉장히 있습니다. 양양으로 그냥 순식간에 check it out! 이제 제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제가 어제 서핑 체험이랄 것도 없고 물놀이 바닷가에서 서핑보드 밀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지 레슨 한번 받아봤는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파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그리고 제 일행이 생각하던 그런 서핑에 대한 그런 인식? 뭔가 좀 달라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파도가 있어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초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면 뭐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일단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나 보드로 따지면 일단 숨겨놓고 그 상급자나 중급자 이상에다가 그냥 밀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뭐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서 다칠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제 제 느낌은 딱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끌고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밀었을 때 밀고 이렇게 파도를 밀고 나갔을 때 뭔가 두둥실 뜨는 느낌 그런 재미로 아마도 하는 것 같아요.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는 걸 모른 채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끌고 나가는 데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파도를 읽는 요령, 그 물을 읽는 요령 같은 게 있어야 끌고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연습하고 할 텐데 스노우보드나 스키처럼 리프트가 있으면 위까지 올려주고 내려오면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뭐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스노우보드하고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바닷가로 가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태워가지고 가더라고요. 조금 완전히 체력적으로 취약하고 수영을 아주 못하지만 않으면 웬만해서는 그 여자들이 오히려 그 강사들한테 배울 때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 수강생이나 여자 수강생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같이 온 일행 같은 경우는 뭐 두 번째인데 그냥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기본적인 레슨을 받았고 오늘이 두 번째 레슨인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 걸 배웠으니까 이제 파도만 타면 진짜 신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수영도 잘하고 해서. 근데 이 친구조차도 먼바다를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런 뭐 침착함이라든지 물을 읽는 요령 그 다음에 파도에 대해서 뭐 파도를 읽어서 뭐 최대한 힘을 덜 들이고 먼바다까지 나가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익혀야 도전해보고 서핑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번에 너무 힘들어서 정떨어졌다기보다는 꾸준히 좀 배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소한 이제 뭐 파도가 있을 때 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요령 같은 거 큰 파도 와도 막 주워라고 막 가고 다섯 걸음 갔다가 열 걸음 밀려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거 새벽 산맥이다. 드세요? 네. 카카오뱅크 드세요? 네. 아, 오케이. 원두 드세요. 네. 딱이.